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의 그 세컨 포지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세컨 포지션이 무엇인가? 다이아토닉 하모니카가 밴딩이 여러분이 이제 익히셔서 밴딩을 하실 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세컨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또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세컨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하모니카 이름이 블루스 하모니카라고도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블루스 음악을 주로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이 하모니카를 갖고 놀다 보니까 다른 키에 연주도 할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C키잖아요. C키 하모니카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G키 음도 연주를 할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 C키는 샵이 하나도 없어요.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없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얀 건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G키는 파 샵이 하나가 들어있어요. 파 샵. 파 음에다가 반음만 올리면 지금 여기 도레미 파 있잖아요. 파를 반음만 올려서 불면 G키 음이 돼요. 요게 G키잖아요. 그죠? G키 하모니카. 그래서 그 파샵만 올리면 요 하모니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도, 레, 미, 파, 솔. 솔이 G잖아요. 그죠? C, D, E, F, G. 그래서 요렇게 다섯 단계가 올라가면 이게 세컨 포지션이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서드, 포스 이렇게 이제 뭐 다른 포지션도 있어요. 이제 오늘은 우선 세컨 포지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이제 설명드릴게요. 그 개념을 아시도록 하는 거예요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 샵만 올리면 세컨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. 그 유명한 그거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굉장히 노래도 짧고 굉장히 연습하시기가 좋아요. 왜 그걸 또더 하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파 음이 없습니다. 노래 자체에 파 음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C키에서 파 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C키에서 파 샵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. 파 자체가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 악보를 보시면 레, 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G키로 불면 솔이 도가 된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솔이 도가 되기 때문에 레가 여기서는 솔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솔도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솔도 삐도 미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 C키로 불게 되면 솔이 아니라 레가 되죠. 레. 원래 악보에서 레, 솔. 그죠? 시, 솔, 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. 이거 갖고도 연주가 되잖아요. 그죠? 그죠? 자,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 C키를 가지고 G키를 연주할 수 있다. 이것이 세컨 포지션이에요. 그래서 이제
물론 G키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블루스한 분위기가 난다. 세컨 포지션으로 하면. 그래서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세컨 포지션으로 블루스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주들을 세컨 포지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C키로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악보를 놓으시고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. 자, G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G키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을 C키로 연주하는 것이 세컨 포지션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다른 키도 마찬가지겠죠. 지금 C키니까 한 개 올려서 D키면 그죠? A키, A키를 연주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것이 세컨 포지션이에요.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고 세컨 포지션이 어떤 건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